이단원, are you happy? 너는 기쁜 일을 함께 정리해보자. 선물을 들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아이에게 여자아이가 Are you happy? 너는 기쁘니? 라고 물어봤어.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 묻고 싶을 때에는 Are you 뒤에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넣어서 말해.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는 기쁜, 행복한이라는 뜻의 happy, 슬픈이라는 뜻의 sad, 배고픈이라는 뜻의 hungry, 피곤한이라는 뜻의 tired 등이 있어. 슬픈 표정을 지으며 훌쩍이고 있는 친구에게는 Are you sad? 슬프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 고르륵거리는 배를 부여잡고 있는 친구에게는 Are you hungry? 배고프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이렇게 감정이나 상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려면 어떻게 할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긍정이면 Yes, I am. 응, 그래. 라고 하고 대답이 부정이면 No, I'm not.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해. 긍정과 부정의 대답에 덧붙여서 나의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어.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에는 I am, 줄여서 I'm 뒤에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붙여서 나타내지. 슬프냐고 물어보는 친구에게 Yes, I am. I'm sad. 응, 그래. 나는 슬퍼. 라고 대답하거나 No, I'm not. I'm angry.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화가 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번에는 사과하고 답하는 표현을 알아볼 거야. 어머, 뭐? 여자아이가 던진 공에 남자아이가 맞았어. 이럴 땐 어떻게 하지? I'm sorry. 미안해. 라고 사과하면 되겠지.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때에는 I'm sorry. 라고 말해. 다행히도 남자아이가 사과를 받아주었어. It's okay. 괜찮아. 라고 말했거든.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일 때에는 It's okay. 라고 말해. 오늘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 묻고 답하기 표현과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표현에 대해 알아봤어. 잘 기억해두었다가 친구의 기분이 어떤지 물어볼 때 말해보면 좋을 거야.